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촛불은 착한 촛불이지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촛불은 나쁜 촛불입니다. 전임 정권을 이잡듯 수사하는 검찰은 정의의 검찰이지만 현 정권의 부패를 파고드는 검찰은 반발하는 기득권입니다. 우파 정치인의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은 참언론이고 좌파 정치인의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은 가짜뉴스가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면 적으로 만들고 폐단으로 몰아가자. 이것이 문재인 정권식, 민주당식 적폐방정식입니다. 검찰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되자 이해찬 대표 등 여당의 검찰 탄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적폐 세력이자 개혁 방해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누가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는 것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입니까? 범죄 혐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것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입니까? 그럼 범죄 혐의자를 장관으로 시키겠다 기호하는 그런 민주당이야말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시간 피의사실 공표에 편승해 루머를 퍼뜨리던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습니다. 지금이나마 검찰 수사가 시작된 점은 다행입니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꿔먹기식 검찰 수사의 결말은 바로 특검입니다.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는 소리가 안 나오려면 검찰은 조직의 명예를 걸고 수사해야 합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벌써 위장청문회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여당은 조국 후보자는 관련이 없다, 연좌제가 아니냐라면서 핵심 증인까지 거부하는 청문회 무력화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여당의 속셈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청문회 내내 후보자 검증은 내팽개치고 내내 의혹 내용도 없는 야당에 대한 의혹 확대 재생산을 해서 결국 물타기 청문회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범죄 혐의자를 청문회장에 앉히는 것도 창피한 일이지만 청문회장마저 지금 조국 구하기, 야당 죽이기로 써먹겠다는 애처로운 여당과 청문회를 하는 것이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증여세 포탈, 관급공사 수주에 이어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조국 펀드의 거액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핵심 인물은 모두 해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민정수석 조국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관여 여부를 의심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국 후보자가 딸 의전원 면접에 직접 동행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코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웅동학원의 비리의 핵심, 불법의 핵심 사안이 진행될 때 조국 후보자는 이사였습니다. 일찍이 우리 당은 조국 후보자의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조국 게이트로 명명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국 게이트는 결국 조국 후보자가 몸통인 비리 게이트입니다. 이런 조국 후보자를 끝끝내 장관으로 세워보겠다는 청와대와 여당,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는 그날이 바로 정권 몰락의 카운트다운이 될 것입니다. 지소미아 파기 후에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를 한일 간 정보협정 정도로만 인식했다면 문재인 정권이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고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것을 알고도 그랬다면 그것은 고의적 안보 파괴입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 전반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한 실망과 분노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잘못을 인정할 생각은 안 하고 주한미군 대사를 사실상 초치에 윽박질렀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제 반일 선동도 모자라서 반미 선동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반일 총선에 이어서 지금 반미 총선을 하겠다는 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이 정권의 반미 DNA가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깨는 것은 대한민국을 깨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동맹 파괴 행위 역시 이 정권의 정권 몰락을 자초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2017년 400조 원을 넘는 예산안이 지금 3년 만에 100조 원이 늘어나서 지금 500조를 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혈세 퍼붓기, 우리 재정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도 예산안을 위해서 60조 원이나 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합니다. 세금 퍼주기 총선용 정책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예산 대수술 하도록 하겠습니다.